자, 이번에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노래는 없을지 일산 MBC 근처에서 회식을 하던 팀 옆에 있던 커플들 다섯 쌍에게 물었습니다. 외로움을 극복하는 노래 베스트 3, 3위입니다. 네. 아, 바로 비틀즈의 I Will이라는 노래예요. 아. 이거 키 안 맞지? 키가 너무 높아요. 갑자기 저기 갑자기 키우! 누구세요? 자, 이 부드러운 노래 키우! 누구세요? 그룹을 누가 만들자 그랬니 이거? 크리스마스잖아요. 빨리 깨자. 저 김웅 씨 저기 좀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. 저기 오바 차지를 좀 네, 좀 드리는 거예요. 네, 저희가 알아서 드리고요. 네. 오늘 오바,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야. 네. 오바 차지를 주게. 오바 차지. 벌써 얼굴이 활짝 폈는데요. 오바 차지 얘기.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야 오바나 하나 사줘라. 자, 오늘 밤이 끝나고 그룹을 해체하고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뵙겠습니다. 예. 날밤께 C로 그냥 즉석에서 바꿀 수 있지. C로 바꿀까요? 우리 저 홍 씨 그리고 우리 저 윤 씨 아주 잘 좀 해주시고요. 우리 저 김 씨 진짜 음악 모르네. 씨는 너무 예? 좋은데. 이거는 잠깐만 이거 피아노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분위기가. 어, 피아노 혼자야. 웨이터를 부르네요. 아, 계산해달라고? 계산서를 가지고. 충실하 그래요? 저기, 지금 사실은 녹화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3시, 새벽 3시를 네, 좀 넘겼습니다. 예,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예. 연장자부터 슬슬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예. 이 노래가 사실 그 영화 러브 어페어에서 그 웨런 비티하고 아네트 베닝이 예.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둘이 또 사랑에 빠졌거든요. 아, 결혼했죠? 예. 그렇죠, 결혼했죠. 유영석 씨가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 그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그 지어줬던 시죠? 아, 네. 지금 이 음악 예. 그 가사 어떻게 되죠? 좀 들려주세요. 기계적이네. 진짜 아, 말하면 나오네. 진짜 아니 노래가 나오는데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. 근데 말하면 곡이 나와. 저 호텔에 가면 저런 분 한 분 계시죠? 네.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. 아. 홍성원 씨 빠지시고요. 잠깐만. 아니 왜 저기 남 여기 아 저기 자꾸 남 노래한테 자꾸 연습을 하세요. 옆에서 어디서 쓰려고 지금 비싸게 주고 산 거 자꾸. 아, 집에서 연습을 하고 나오세요. 김홍 씨 걸어다니세요. 걸어다니세요. 막 걸어다니세요 지금. 왜 걸어다니세요? 몸뚱병 있으세요? 안 돼. 어디 가세요? 가면 안 돼. 형님 잠깐만 잠깐만. 가면 안 돼. 형님 여기 앉아요. 형님 여기 앉아 계세요. 가면 안 돼. 형님 여기 앉아 계세요. 여기 형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. 여기가 그렇죠. 가시지 말고요. 저기 잠깐만. 예, 네, 잠깐만 주무시고 계세요. 형님 옷이는 좀 다리고 계세요, 형님. 아니 형님, 저 중간에 가시면 출연료 안 나와요. 그래? 하세요. 예. 하세요. 예.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해야 됩니다. 그래, 맞아. 야, 이걸 몰라.